기다렸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영상 같이 해주시고자 단축 꾹 눌러주셔서 함께 하시는 시간 해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영상 제목에서 궁금하시고 그 내용을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 미국의 교육제도 전반적으로는 사실 많이 아실 겁니다. 인터넷을 통해서나 주변에 계시는 분들을 통해서나 지인이나 패밀리를 통해서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제 오늘 영상 들어보시고요. 아, 미국에 살고 있고 미국에서 어느 정도 20, 30년 사이에 살고 있으면서 교육을 시켜본 뉴욕 키다리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개념이 정립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요. 한번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미국의 교육제도, 미국의 학군,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다소 길어서 1부에서 끝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끝까지 들어보세요. 미국의 교육제도는 한국하고 비슷한 점이 사실 많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로 이루어져 있죠. 미국의 행정자치에 대한 부분은 연방법과, 연방법이라는 게 뭐냐면 미국 전체를 아우르는, 미국 전체를 관리하고 관여하는 게 연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트, 주 단위로 정치, 경제, 그 외에 여러 가지 교육적인 부분을 관여를 하게 돼 있죠. 미국의 교육제도는 연방에서 관여하는 교육제도와 주에서 관여하는 교육제도, 그리고 한국으로 본다면 서대문구, 동대문구, 관악구 이런 식으로 서울시내에 있는 구가 개념으로 되는 카운티, 타운이라는 개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미국의 교육제도는 연방정부에서도 관여가 되지만 전반적으로는 스테이트, 주에서 관여가 되는 게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 또는 카운티에서 보통 전제적으로 관리가 되고 결정이 된다고 개념상으로는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학교 설립 과정, 그리고 교육 개발, 학부모의 전체적인 핸들링, 선생님의 핸들링 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졸업, 입학, 학교의 휴무, 언제 개강을 하는지, 이러한 부분들은 전부 모두가 지방정부에서 행정 업무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수평관계가 아닌 수직관계로 계속해서 상하관계가 이루어지면서 대한민국 주정부 교육청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약간은 좀 틀리죠. 개념상으로 구조는 비슷하지만 권한이 틀립니다. 미국에서 각 교육적인 지역에서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여를 하는 명칭이 하나가 있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District Board of Education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Board of Education이라는 약어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한국으로 본다면 교육위원회입니다. 이 교육위원회의 개념은 한국은 이제 지방정부가 아닌 행정 각 부처 내에 있는 것처럼 큰 단위로 있지만 미국인 경우에는 Board of Education 교육위원회가 각 학군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교육위원회에서 하는 일은 타운의 공립학교들마다 이 Board of Education을 가지고 있는데요. 특정 교육정책에 대한 수립, 휴무일을 지정하고 예를 들면 뭐 미국은 여름방학이 길고 동부 같은 경우에는 겨울방학이 짧죠. 서부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이 동부보다는 좀 짧습니다. 그런데 뭐 겨울에 겨울방학이 한 달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눈이 많이 왔다. 그래서 학교에 대한 부분을 쉬는 날을 결정을 한다든지 학교가 쉬는 날이 많았기 때문에 방학을 늦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결정은 대부분 교육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자, 교육비는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자치, 카운티 정부에서 카운티 내에서 교육비에 대한 부분을 보통 책정을 하고 해결하게 되는데요. 생각보다는 연방정부, 미국 국가에서 주는 교육비에 대한 부분은 7%에서 8%가 되고요. 대부분은 주자체에서 형성이 돼서 해결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상당히 미국 내에서도 학군마다 교육비와 교육예산에 대한 투자와 서포트, 정부로부터 주정부로부터 받는 금액이 사실 많이 다릅니다. 따라서 교육세가 높고 교육비가 많이 받는 학군은 상당히 생각보다 좋은 학군이 많고요. 또 그에 대해서 서포트도 많이 있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접하는 단어 중에서 K-12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K-12 and college라는 얘기가 있죠. K-12가 뭘까요? 많이들 씁니다. 우리가 애플.com에서 상품을 살 때에도 education 가격으로 살 때 K-12 and college가 있습니다. 어느 명칭이든지 K-12 college가 있는데요. 여기서 K-12라는 것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일컬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주마다 각기 교육적인 체계가 틀리기 때문에 주마다 틀리고 주 내에서 아까 말씀드린 county, 내가 살고 있는 쉽게 이해하시면
구마다에서 동마다에서도 이 학교하고 이 학교하고는 학군 제도가 좀 틀립니다. 어느 학교는 중학교의 개념이 2년에서 3년이니까 2년마다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4년을 다녀야 되고요. 어느 학교는 중학교가 3년이고 한국처럼 고등학교가 3년을 다니고 그렇게 해서 6년을 다니는 걸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학교마다 틀리기 때문에 내가 원하시는 학교, 내가 어느 곳을 갈 것인가에 따라서 그 학군에 따른 교육제도가 다르다는 점 꼭 알고 계시면 되고요. 차이는 없습니다. 교육에 대한 차이는. 자, 유치원에 대한 교육은 어떻습니까? 유치원에 대한 부분이 공공립 교육체계에 있어서 의무교육으로 들어가 있는 주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주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가 16세까지가 의무교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때때로 어느 주는 18세까지가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도 주마다 틀리죠. 대학은 어떨까요? 대학은 2년제 학교와 한국하고 똑같이 전문대학교, 전문학교라고 볼 수 있고요. 또 4년제 학교, 컬리지와 유니버시티의 통칭이 조금 다른 그런 형식으로 4년제 학교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전문대학이 대부분 커뮤니티 컬리지라는 명칭으로 보시면 되고요. 학군을 한번 볼까요? 학군. 자, 미국의 학군은 한국하고 똑같이 공립학교 시스템이 있고 사립학교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립학교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관계없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시면 내가 어느 곳이든지 살고 있는 지역하고 관계없이 보내실 수 있고요. 공립학교는 한국하고 똑같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관할 내에 있는 학교만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미국의 전체적인 학군은 대략 15,000개 정도의 학군이 있다고 합니다. 우와, 굉장히 많죠? 예, 한국과 비교하면 땅덩어리가 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학군은 대략 15,000개 정도의 학군이 있습니다. 학군에 있어서는 각 학군마다 지방교육청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Board of Education이 있어서 그 Board of Education에서 구성되는 위원들은 보통 5명에서 12명 정도 사이의 Board of Education의 구성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 교육위원회에서는 최고의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우리의 한국말로 생각한다면 교육감, 교육위원회에서는 최고의 교육감을 선출하게 되어 있으면서 교육위원회에 선출하기 위해서 또 출마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선거 때면은 출마를 하죠. 교육위원회 출마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교육에 관심이 많거나 그 지역 그 타운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서 유지이거나 그 타운에서 내가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내가 정치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학부모이면서 가정주부이면서 굉장히 교육열이 높으신 분들은 출마를 하실 수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출마 선출에 있어서도 인지도가 있는 경우가 보통 선출이 되죠. 자, 보통 그런 분들은 봉급, 그 웨이지 급여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은 어떤 혜택, 베네핏이 많은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주마다 좀 틀리지만 공통적인 것은 텍스 크레딧, 텍스 프리 부분이 텍스에 대한 웨이브를 받는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명예와 내가 하고자 하는 발론티어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미국의 학교는 상당히 중요한데 야, 미국에서는 학교를 보낼 때 초등학교를 보내면 중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계속 올라가는 게 좋아.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이유는 왜 그러냐면 미국의 고등학교 체계가 상당히 피라미드 체계입니다. 자, 어떻게 피라미드냐면 제일 높은 학군은 고등학교가 되겠죠. 고등학교부터 하위 그룹의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자, 그럼 고등학교를 하나를 두고 중학교가 한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두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중학교 밑으로 두 개 밑으로는 초등학교가 한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두 개가 있을 수도 있죠. 자, 그래서 형태로는 피라미드 형태가 됩니다. 초등학교는 여러 개가 있고 중학교는 그거보다 좀 작은 수, 그 외에 고등학교는 한 개나 두 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학군에 대한 구조는 피라미드 구조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고등학교 밑으로 중학교에 각각 중학교와 엘리멘터리 스쿨, 초등학교가 있는데 이 같은 학군 내에서도 수준 차이는 분명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구조가 내가 살고 있는 도로에 도로 하나만 건너서 인컴 이 벌써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스트릿이나 로드에 따라서 조금 안 좋은 지역 또 좋은 지역 인컴이 뭐 높은 지역 조금 중간인 지역에 차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집코드이고 같은 타운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시면 가만히 연상을 해보시면 한국도 그렇게 보실 수 있죠. 따라서 내가 살고자 하는 지역에 대한 부분을 잘 체크업을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어떤 걸 먼저 체크업을 해야 되냐면 가정의 교육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이의 학군을 먼저 생각하고 그 학군에서 내가 원하는 지역의 어드레스가 어느 학군으로 결부가 되고 연결이 될 것인가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렇다면 좋은 학군을 고르는 방법까지 오늘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좋은 학군을 고르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전이 되고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인터넷에 들어가셔서 내가 원하는 지역의 학군, 지역교육청의 웹사이트를 들어가셔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작년에 내가 원하는, 내가 지금 찾고자 하는 학교가 랭킹이 전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 학교의 인종이나 학생의 대비 학생 선생님이 몇 대 몇으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학교의 선생님이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지역을 보신다 그러면 구글에 들어가셔서 내가 찾고자 하는 지역의 집코드, 그 다음에 타운의 이름을 집어넣으시면 그 학교 관련이 되어 있는 주변 타운의 인컴 소득, 백인과 또 흑인과 남미, 히스패닉과 그 외에 유로피안 이민자들이 어느 정도의 분포를 가지고 있는지, 이 학교가 블루 리본을 받고 있는지, 그러니까 작년에 좋은 학교로 선정이 됐는지의 부분이죠. 그리고 이 학교가 현재까지의 전체적인 영어, 수학, 전체적인 SAT, 그리고 어느 정도의 좋은 학교를 가는 진학률을 가지고 있는지, 학교의 에버리지가 어떻게 되는지, 평점이 어떻게 되는지를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하나 팁을 드린다면 그런 부분들까지도 믿는 데 있어서 너무 자기네들 위주로 올려놓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하시다 보면, 또 한국에 도착하시거나 여행을 많이 다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제일 중요한 얘기고 정확한 얘기는 그 나라에 가서 공항에서 택시를 타보면 택시기사의 얘기가 그 나라의 현재 정치, 경제, 그리고 현재의 상태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실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부동산을 하고 계시는, 부동산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는 게 때로는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미국에 들어오실 때 렌트를 하시던, 하숙을 하시던, 내가 집을 바잉을 해서 사시던, 어쨌든 부동산을 허가하셔야 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렇다면 가능하시면 되도록이면 한국분들을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그러면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이 학군에서 어느 정도의 교육열에 문제가 있고 교육열이 좋은지, 또 진학률이 좋은지, 한국 부모들이나 외국에서의 교육열이 높은 사람들이 왜 이 학군을 선호하는지 정도의 기본적인 상식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들이 부동산에 계시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부분도 내가 믿기가 어렵다 그러시다면 미국에 들어오신 다음이면 보드 오브 에듀케이션에 직접 가셔서 상담을 하셔서 그분들한테 궁금하신 것을 직접 물어보시는 경우도 좋습니다. 자, 또한 학부모들이나 회사 동료들 를 통해서 물어보시는 것도 좋겠죠. 그렇지만 이제 학부모들은 경쟁 관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마지막 단계의 중요한 얘기를 잘 얘기를 안 해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가 더 도움이 되실 수 있냐면 주재원분들이나 그 외에 가족분들이 계시면은 그 관계되어 있는 회사 동료들 그리고 지인들을 통해서 물어보시는 방법도 굉장히 좋습니다. 뭐 예를 든다면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부분에 물어보신다 그러면 저는 제가 살고 있는 주에 어느 정도는 거의 알겠죠. 예, 저도 미국에 살고 있은 지가 벌써 26년째가 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것처럼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시면 교육을 시키시고, 저도 여기서 아이들을 낳고 교육을 다 시킨 사람이니까 물어보시면 어느 정도의 신빙성이 있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점 오늘 영상에서 일부에서 많이들 알고 계시고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영상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2부에서는 시간이 되실 때 저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 외에 또 한 번에 더 깊이 들어가는 정보에 대해서 함께 하시는 영상을 갖고자 합니다. 자,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영상 좋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놓치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는 거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